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아무래도 시장 전체보다는 우리 국내 주식은 특히나 섹터별로 영향을 좀 많이 그렇죠.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별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섹터들을 위주로 저희가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또 저희도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시청해 주시는 저희 이제 인턴 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엔터 쪽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엔터 그리고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업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 관련돼 가지고 엔터는 저희 오석 대리께서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거고, 조선하고 방산은 저희 박성구 주임이 또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피부 미용 관련돼서도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엔터 쪽 한번 보시면서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트럼프 대선 결과 전에도 엔터가 좀 네, 강했었고,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된다라는 걸 최근 한달 동안 조금씩 반영을 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강했던 엔터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반영을 미리 좀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일단 엔터 쪽은 최근에 뭐 실적도 다 발표가 됐고, 실적 아직, 안 좋게 됐잖아요. 안 좋았습니다. 하이브는 그냥 부합 정도였는데, SM은 뭐안 좋았고요. 아직 JYP랑 YG는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애초에 섹터 전반적으로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세미나 들어보고 하면은 특히 4분기 때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전무님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이나 뭐 대선 이런 이슈로 콘서트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 좀 줄어들었던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 4분기에는 일단 본격적으로 활동한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YOY나 QOQ로 증익 구간에 진입한 회사가 하이브랑 일단 JYP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리포트에서도 하이브 JYP를 일단 선호주로 꼽고 계시고, 자료 혹시 네. 하이브를 먼저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다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시총이 8조 4천억에 어제 마감을 했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좀 저도 엔터를 계속 뭐 앨범 판매량 꺾였을 때도 좋게는 봤었는데 거기서 좀 얻은 교훈도 좀 많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성장주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이 왔을 때 주가가 사실 그때는 밸류 하단 이런 거를 상관 안 하고 뭐 가치주 같은 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기도 하는데 이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빠질 때 바닥이 어디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뭐 하이브면은 20배 후반이면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거의 20배 초반을 갔다 왔고 뭐 SM은 뭐 9배도 갔다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투자할 때는 확실히 주가 빠질 때 그리고 성장이 꺾였을 때는 일단 비우고 가는 게 맞다라는 교훈을 얻었기도 했고요. 이 숫자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18년도에 3천억 매출 기록했었고 뭐 올해까지 올해 컨센이 한 2조 2천억인데요. 불과 한 6년 전에 3천억 매출 올렸던 회사가 2조 2천억 규모까지 컸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CAGR 그로스가 매출이 한 36%가 나옵니다. 내년 추정치까지 해보면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한 23%. 근데 주가가 빠졌던 이후에는 22년도 1조, 아, 23년도에 2조 1,8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2조 1,900억 벌면서 매출은 사실 소폭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익이 이게 꺾이다 보니까 YOY로 28% 감익입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많이 부진했었고, 그럼 매출은 이렇게 성장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했는데 이익은 왜 이렇게 꺾였냐라고 보면 앨범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 또 BTS가 다른 아티스트 대비 뭐 앨범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한 20, 30% 정도 ASP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에 ASP 빠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익률이 좀 감소를 했었고, 올해 또 신인 데뷔가 또 워낙 많았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그래서 비용에서도 좀 많이 나갔고요. 또 게임 쪽도 2분기 때 실적 발표에 들어보면은 게임 쪽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게임 관련 비용도 좀 줄어들고, BTS까지
추격을 하면서 내년 컨센이 일단 시장 예상치는 25년도 매출액 2조 6,600억 정도에 이익 3,500억 정도. 근데 최근에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JYP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까지 제일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뭐 시장 거의 주도주 역할도 했었던 종목인데, 올해 가장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의 뭐70% 정도 고점 대비 빠졌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내년 되면 회복세가 좀 강할 걸로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25년 16% YOY 성장, 그리고 이익이 26% 성장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미리 올랐던 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엔터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SM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숫자들이 비슷한데요. SM 올해는 뭐4% 매출 성장에 이익이 한16% 감소. 그래서 뭐 하이브랑 같은 그림이고, 내년 되면은 이익단에선 41% 정도 성장이 나오고, 매출 13% 성장입니다. SM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신인 대비가 많았기 때문에 매출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성장했지만 이익은 좀 비용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감소했던 모습이고요. YG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테마 엔터 테마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숫자 보면 좀 많이 처참합니다. 계속 뭐 적자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 195억 적자 전망이고요. 내년 되면 한 500억 정도 흑전으로 터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거기에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랑 최근에 데뷔한 뭐 베이비 몬스터, 월드투어 이런 게 컨셉에 녹아져 있는데, 이건 아직 좀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좀 YG는 좀 단기 모멘텀이 있을 때 플레이하는 약간 트레이딩 종목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엔터의 합산 시총이랑 뭐 합산 매출의 영업이익 이런 걸 넣어놨는데요. 지금 엔터 4사 합산 시총이 한 13조 정도고요. 일단은 내년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YOY 20% 매출 증가, 이익 70% 증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게 턴한다라고 볼수 있고, 가시성이 있냐, 좀 확실하냐라고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확실하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는데, 거긴 앞서 설명드린 뭐 올림픽, 대선 앨범팜이랑 두나, 이런 게 있었고, 일단 연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중국 공동구매, 저희 앨범 감소했던 이슈 중에 하나. 그리고 팬덤 간 경쟁 약화가 좀 주요 원인이었다. 이건 좀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갔는데요. 그 작년에 BTS 그룹 활동은 없었고 개인 활동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메가 IP라고 볼수 있는 하이브의 세븐틴, 그리고 JYP의 스트레이 키즈, SM, NCT 드림 이렇게가 남자 아이돌 3파전인데, 그 팬덤끼리의 경쟁이 원래도 있긴 했는데요. BTS가 그룹 활동을 안 하면서 팬덤끼리, 아, 그럼 BTS 활동 안 하니까 지금 1등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세븐틴이랑 스트레이키즈, NCT 드림 팬덤끼리 경쟁이 엄청나게 있었고, 근데 세븐틴이 여기서 500만 장을 팔아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팬덤 규모가 적었던 NCT 드림 쪽에서 팬덤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 경쟁은 우린 못한다 이러면서 세븐틴의 그런 500만 장 앨범 판매고가 케이팝 앨범 판매 이제 피크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봤을 땐 피크가 맞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앨범이 꺾이면서 주가도 꺾였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다음은 어떨 건지,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피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25년에 BTS가 일단 하반기, 뭐 3분기쯤에 복귀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BTS가 돌아오면 이제 또 팬덤 간의 경쟁이 또제 개인적으로 좀 활발해질 것 같다. 그럼 지금은 사실 앨범 쪽은 좀 투자들이 안 보는 경향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앨범 판매량에서 NCT나 뭐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BTS까지 이렇게 좀 경쟁이 나타나면은 올해보다 당연히 좀더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단적인 건데, 25년, 26년 BTS가 25년 하반기에 아마 월드투어를 돌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근데 이 금액이 좀 얼마나 되냐로 봤는데, 슈가라는 멤버가 상대적으로는 BTS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멤버는 아닌데요. 월드투어를 돌았었는데 솔로로 이때 28회 공연해가지고 32만 장 팔았는데 원화로 한 770억 정도 벌었습니다. 콘서트로만. 혼자 돌았는데 네네. 이게 언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네. 근데 저희가 지금 BTS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남자 아이돌 탑이라고 볼수 있는 세븐틴이 여기는 뭐한 50, 30번 돈 걸로 아는데요, 공연만. 근데 770억. 그래서
혼자 도라는 거랑 세븐틴 그 열몇 명이 도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다. 근데 만약 BTS가 그룹으로 돈다? 이러면은 이게 공연 매출에는 다 MD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BTS 같은 이런 대형 IP들은 온라인으로도 콘서트를 송출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아마 꽤나 좀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수 있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돌아오는 건다 알고 있지만 이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상치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가 좀막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증권 김현용 애널리스트가 BTS 글을 다 반영해서 추정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내년에서 26년 이렇게 1년으로 봤을 때 BTS로만 하이브가 매출한 1.9조 원 올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줬고요. BTS로만 네, BTS. 와. 그래서 이게 좀 파급력이 좀 굉장히 클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컨센이랑 지금 차이가 큽니다. 김윤용 애널리스트 분 내년 전망치 매출액 3조에 OP 한 3,8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OPM 12.7%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컨센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예 BTS를 넣어가지고 추정하신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컨센은 지금 25년 매출 2.65조 원, 영업이익 1,475억 이래서 지금 컨센 차이가 엄청 심한데 좀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케이팝의 좀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보면은 2000년대 중반에 중반부터 15년까지 일본 중국 쪽에서 한류 열풍 성장했었고 16년에서 20년까지 BTS를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했고 서구권으로 침투를 한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20년에서 23년 이때는 뭐 BTS나 블랙핑크가 서구권에서 흥행하면서 이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까지 관심도가 좀 증가하면서 뭐 이때 큰게 이제 세븐틴, 뭐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이런 그룹이고요. 24년에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앨범판매량 감소, 팬덤 경쟁 약화 등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를 보자면 BTS 컴백에 따른 K-팝에 대한 관심도 증가 그리고 팬덤 간의 경쟁 격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BTS 효과로 다른 아이돌들까지도 또 저희가 BTS 뭐그 컨텐츠를 찾다 보면은 아래 알고리즘으로 다른 아이돌도 많이 엮여 나오거든요. 그런 효과까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엔터는 올해 사서 그냥 내년 한 중순까지는 좀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사고 그냥 자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이 메스콜이 바이앤 슬립인데, 예, 뭐 그냥 잠이나 자라. 예, 볼거 없다 그냥 사놓고 잠자면 된다. 예, 이 얘기는 우리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주식 사서 그냥 수면제 먹고 자라.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특집 방송도 하고 있지만 지나친 이 외생 변수에 대한 노이즈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 사서 그냥 잠이나 자라 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오우석 대리가 우리나라 엔터에 대해서는 바이앤 슬립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항상 우리의 이 아이돌이 케이팝이 또 언제 식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비틀즈가 있었다가 그 비틀즈가 또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미국의 마이클 잭슨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이 로저의 아파트를 보면서 야 여전히 경쟁력이 있구나.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부터 시작해서 케이팝이 계속 지금 연타석 홈런을 매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도 야 방탄소년단 이 군대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까 슈가 혼자서 네, 와 7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걸 보면 이 전망에 대한 야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그죠? 항상 우리가 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엔터는 그 의심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그 계산이 잘안될때 오히려 주가가 좋잖아요. 계산이 다 되기 시작하면 좀 오히려 주가가 부진한데 저희 뭐 이따 선구 주임이 또 말도 해주겠지만 특히 방산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PR로 보면 PR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 성장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주가 오르는 게 이익 성장보다 오히려 낫다. 근데 내년에 좀 엔터도 지금 계산이 아직 애널리스트분 추정치도 다 녹아져 있지 않고 또 이거 보시면 그럼 뉴진스 이슈는 어떡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뉴진스 지금 애널리스트분들이 아예 내년 추정치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활동까지 하면 뉴진스도 여기 더해지고 BTS 예상보다 더잘 나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이 숫자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계산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네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은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그죠? 예, 전망을 하면서 컨센서스 자체가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뉴진스의 매출을 다 빼버릴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나중에 보너스 매출로 잡힐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나라 엔터가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데 중국 쪽에서도 만약에 모멘텀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 수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15일간 무비자 발표를 했어요. 지금 무비자는 계속 네 맞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네, 이번에 네 네. 이번에 그전에는 비자 글쎄요 받고 가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무비자 발표를 전격적으로 내년 말까지 맞아요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한국에 대한 우호정책이잖아요. 맞아요 일본보다는 더 우호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아니었어요 일본이, 이번에 일본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다른 경로로, 아니, 우리도 좀 해줘라. 맞아요.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국 쪽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요즘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하는데 중국 쪽 정책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게임도 뭐 판호 나오고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그 판화는 전에는 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옛날에 그 하한님 있잖아요. 예. 얘기가 없어졌어요, 시장에서. 네, 맞아요. 계속 좀 살짝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는 이번에 무비자 입국 정책 있잖아요. 일본은 안 하고 국내만 했어요. 그것도 보면 훨씬하게 그거 자기 중국 거기서 이지가 좀 바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가 사실 언제부터 나왔냐면 시진핑 주석이 올 초인가 작년 연말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아, 방문했었어요. 네, 그쵸? 저번 그랬었죠. 네. 그 완전히 저희 형님 얘기를 들으면 거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왜 하필이면 그죠? 외국 공장에 그것도 한국 LG 공장에 그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우호적인 제스처를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경쟁 관계로 되면 될수록 그 중간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이용할 게 많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 우리 쪽에서 잠깐만 지금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지금 비자 받아야 되죠. 네, 맞아요. 예, 그것도 곧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제주도는 그 무비자 입국할 수 제주 있어요. 무비자고. 그뭐 다른 지역은 비자 신청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은 비자 신청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 중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도 비슷한 맞아요. 정책을 써주면서 그렇게 만약에 양국이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면 난리 날 겁니다. 예,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엔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박성구 주임이 또이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자료 미국 대선이라고 적혀져 있는 자료인데요. 먼저 사실 탑다운 관점에서 시장이 돼야지만 사실 종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S&P부터 나스닥, 다우,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S&P 500만 설명을 일단 드리면
총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총 11번 중에 7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던 게 대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 날 상승이나 하락을 했던 하, 하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상승을 하면은 상승으로 연말까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하락을 하면은 하락으로 연말까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불을 뿜었었잖아요. 그러면은 11번 중에 9번 확률로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한 8, 90% 확률로 연말까지 상승을 해서 끝난다는 그런 통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첫 번째 표다, 그죠? S&P 500에 네.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2020년 11월 3일에도 2.2% 올랐었는데, 그러면 한달 동안 8.83%나 오르고, 연말까지 그두달 동안에 선거 이후에 두달 동안에 11.48%나 오른 거예요. 네, 20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도 1.1% 올랐지만 연말까지 5% 가까이 올랐고,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그 다음 날 오르고 연말까지 다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년, 2008년, 이때는 빠졌는데 연말까지 빠졌는데, 2012년 오바마 재선 때는 마이너스 2.37%로 빠졌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0.15%? 아, 연말까지 가요? 그 누적으로 누적으로, 0.7% 누적인 거죠. 빠졌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빠졌다가, 약간 반등 들어와서 끝난 네, 거네. 맞습니다. 2008년에는 뭐, 이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정말 정신없을 때였으니까, 마이너스 5% 빠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 연말까지 빠지고, 이때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12월 달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미국이 2009년 3월 초까지 빠졌어요, 그때는. 그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이짐 로저스랑 최상무로 같이 사진도 예, 찍었었잖아요. 사진 좋습니다. 자랑스럽게 프로필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짐 로저스를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가, 네. 이때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질 요때 당시에 연말에 우리나라 와서 요 옆에 CCMM 빌딩에서 저거 했었어요. 그런데 이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해 이렇게 박살난 게 오바마가 당선될 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박살난 거다라고 굉장히 그 레이시스트 같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저 사람에 대한 그거는 계속 그때 뭐짐 로저스 왔다고 한데 제가 가보지도 않는 게그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 그 금융위기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오바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걸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박살난 거다. 정말 그렇게 잘못했네요, 진짜. 그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저 사람은 앞으로 그리고 대단한 투자자도 아니에요, 사실. 그 대단한 투자자도 아니고 그때도 뭐 농업 기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던 거 거의 맞지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가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계속 비싸다, 안할 거다. 농산물이나 뭐 광물, 그리고 특이한 지역 있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지역. 그 지역에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안 됐죠. 그러니까 너무 짐 로저스의 인터뷰 기사 나오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신뢰성 있게 안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도 많네요. 네, 근데 나스닥이랑 다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이 나스닥이고 제일 네. 오른쪽이 다우군요. 네, 왜냐면 거의 비슷한 흐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에 표를 통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이 총 11번 중에서 저희가 매크로 이슈가 있었던 IPT 버블 2000년도 그리고 1996년도 제가 알기로 한 4월서부터 이제 그 한국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IMF 사태가 있었던 96년도 11월 달을 제외하고는 뭐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총 19번 중에 9번을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대선 끝나고 나서는 한국 시장이 더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다, 그죠? 그러네요. 네.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 망가지는 거, 우리 국장은 좀안 좋은 거 아닌가요? 과거 지금 1980년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 비교해보면 지금은 월등히 나아요. 월등히 나은데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 2020년 코로나 때, 요때, 야, 11월부터 12월, 1월 초까지, 그때 딱두달반 만에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78%, 뭐, LG 화, 이런 것들도 거의 뭐, 70% 이상씩, 대형주 랠리였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야, 21.9%나 올랐었네요.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해도 좋았었다는 부분이고, 2016년이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때인데, 그죠? 그 당일날 발표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 바로 전날에 마이너스 2.25% 빠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26% 올라서 끝났는데, 이때가 그 발표 났던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그 저점 이후로 1년, 여기는 1년 수익률은 나오지는 않는데, 2017년 11월 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가 오바마 때, 그리고 2008년은 리만 사태 때, 이때도 지금 보시면, 그죠? 미국은 빠졌었는데, 2008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7.56 빠졌지만, 그러고 나서 연말에 플러스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여기서 또 하나 해석을 할수 있는 거는 밑에 평균치를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근데 뭐 위에서 하나하나 세부 숫자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초반에는 좀 빠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연말에 가면 갈수록 시장이 되게 강하게 끝난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을 이용해서 조금 현금을 소진하는 것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매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연역이 짧은데 코스닥의 결과치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96년서부터 이게 블룸버그에서 자료가 집계가 돼서 96년부터 제가 조리사를 좀 해왔는데, 총 7번 중에 4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약간 낮은 확률이다. 그래서 근데 상승폭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 거의 크게 차이점이 있는 투자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닥을 이 전략을 좀잘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요. 2016년 케이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케이스 보시면 코스닥도 그 다음날 3.9 오르는데,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했던 그 바로 전날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6%인가? 장중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반등이 들어온 거였고, 그러고 나서 한달 수익률 보시면 옆에 코스피는 한달 수익률이 1.1인데 코스닥은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4.6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코스닥의 바닥이 12월 6일인가? 뭐 그때 바닥이 나와요. 네, 12월 7일. 네, 12월 7일 날 573을 찍으면서 오히려 트럼프 당선됐던 때보다 더 빠져서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해서 573을 기록했던 이 지수가 2017년도 11월 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800 가까이 올라가요. 570에서 800 갔으니까 230 올랐나요? 570에서 230이면 40% 이상 오른 거죠. 그 정도 오르고, 18년 1월 말 되면 93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8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가 올해는 2016년 그래프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대선 전으로 시장이 한번 무너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2017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17년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건 코스피예요. 예. 그러면 왜 코스피가 주도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ISM 제조 PMI가 오른댔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구매자들의 주문이 이어지며 실제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2017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1, 2, 3등이 바이오였을 거예요. 코스닥은. 예. 그러니까 제조 PMI랑 크게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2017년 하반기에 그 8월부터 12월, 1월, 2018년 1월까지 바이오가 완전히 불을 뿜거든요. 예, 이미 시장을 다 회복시켜 놓고 나서 투자 센티멘트가 회복되면서 이 성장주에 대한 이 배팅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상반기는 일단은 숫자가 나오는 최성무께서 강조하시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내년 연말에는 네, 성장 스토리에 있는 기업에 지르나. 그래서 상반기 전략과 하반기 전략이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또 섹터 점검을 해 주셨어요. 또 우리 박주임이. 네, 그 미국 대선이 그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수혜주 두 개 조선방산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중에서 이제 2차 전지를 가져왔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조선방산 도표 1번 띄워놓고 코멘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두 후보 다 물가 안정을 내세웠긴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석유 그리고 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세금 공제를 철폐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높이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위에 경제 분야 정책에서는 국내 조선, 왜냐면 가스 자원을 개발하고 그 구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 쪽에서는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소폭 이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교 분야 쪽 있었는데 트럼프는 당선 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24시간 종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언급했고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발을 빼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는 국내 조선 쪽에서는 영향이 크게 없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립주의가 각자의 국가들이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무기를 많이 구입하면서 방위비를 이제 미국이 지켜줬던 거를 이제 각자 국가에서 분담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대로 항복을 해라라고 해서 항복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바로 왼쪽에 폴란드가 위치해 있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루마니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제 인접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처럼 수주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축이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쪽에서도 방산 분야에서는 크게 이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역 분야인데 트럼프는 대부분 수입국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즉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선언한 셈이고 이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화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 상향에 따라서 소비재 등의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굉장히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의 문제이지 당장에 뭐 1, 2년 안에 그렇게 물동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는 일단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분야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의 CO2 배출량 제한을 포함한 다수의 환경 보호 조치를 철회한 바 있는데, 북극 수출을 확대하고 전기차 산업을 제재할 것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쪽 기후 분야에서는 방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석유 수출은 그 환경 분야에서 워낙에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LNG나 LPG를 위주로 이제 수출을 확대를 할 건데, 이걸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늘려온 국내 조선업 경우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석유 가스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한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LNG 선이 매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 쪽에서는 좀 크게 수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민 안보 분야입니다. 근데 안보 분야만 좀 봐주시면은 각국의 방위비 증가 요구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조선업 종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28년도까지는 실적이 이미 확정이 좋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리스크로 하나 꼽히는 게, 그러면 그 이후에 수출 절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 근데 그 수출 절벽의 배경을 보면은 중국에서 카페를 확 늘리면서 중국에서 그 MS를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어야지만 그런 수주 절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지금 조선업 중이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한15% 오르고 있고 ETF로만 또1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선박 건조에서 많이 도움을 달라. 그리고 선박 수출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확실히 중국이 지금 조선 쪽에서, 군함 쪽에서 워낙에 많은 캐파, 그리고 설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런 능력을 거의 다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크게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은 이미 받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수혜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2차 전지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2차 전지 최근 일주일 주가 변동률을 봐주시면은 뭐 SDI가 한10% 이상 빠졌고, 대체적으로 다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여기 이거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베팅 사이트에서 돈이 몰리고 있고, 국채 금리라든가 환 이런 게다 트럼프 베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아래 봐주시면은 친환경 관련 산업 정책은 대대적인 축소를 예고하고 있고,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성장 궤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데 구태의 국내 배터리 셀 기업은 매출액이 10% 이내로 AMPC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가 하향되는 것은 물론 이론상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더먼 시점에 이익을 담가야 하며, 이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신중하고 하방 리스크에 민감해졌다라고 적어 놨는데, 실제로 26년도 LG 엔솔을 기준으로 보면은 26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조 원이 이 AMPC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년만 봐도 영업이익의 7, 80%가 다 AMPC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미 당선이 됐고, 실질적으로 AMPC를 깎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센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는 펀더멘털의 직격적인 영향을 바로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투자 심리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LG엔솔의 그동안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 보조금 AMPC를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2026년에 4조 이익에서 2조가 AMPC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8조가 지금 예상 영업이익인데, 2조 원이 AMPC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전기차 산업은 오전에 저희 모닝 브리프에서도 전문님께서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배터리 산업에는 악재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밑에 제가 그 이그전에서 자료를 좀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 뭐 트럼프 1년 차에는 경기 확장기였기 때문에 뭐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 증권,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뭐 2년 차에는 오히려 그 경기가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나 철강, 화학, 은행, 보험주들이 빠졌고, 반면에 이제 산업재해에 속했던 뭐 조선, 건설, 운송, 그리고 통신, 방어주 성격인 통신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누가 수혜이고 누가 안 좋고 이것보다는 경기 확장 아니면은 경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숫자가 꽂히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가 잘 분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더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막 우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 성격으로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숫자가 꽂히냐 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실적이 꽂히냐 안 꽂히냐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다, 네. 그죠? 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외교, 경제, 무역, 기후, 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셨고, 산업별로도 2017년 트럼프 1년 차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그때 당시에 배터리 소재. 예, 저희가 그때도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한 8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쟁 구도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배터리 소재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 어떤 산업이 또 크게 수혜를 보면서, 근데 이게 배터리 소재가 그때 당시에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관리, 반도체, 다 이게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때 경기 상황에 의해서 2017년도면 뭐 당시에 팡 기업, 그리고 중국에서는 BAT, 예,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함께 엄청난 서버 투자를 할 때고, 클라우드가 고성장을 할 때고,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렇죠. 그죠? 애플, 이렇게 큰 폭의 수익이 났던 게이 산업의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정책보다는 정책이 뭘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부분은 뭔지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만, 고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낸다는 거. 예, 그 부분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 이사님, 네.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오석 대리가 얘기해준 엔터도 그렇고, 그리고 박성구 주임이 얘기해준 방산이나 이쪽 조선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실적이에요. 네. 그냥 수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산이나 이제 조선이나 이런 쪽으로 수혜가 될 수도 있는데, 다 뜯어서 보면은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결국은 숫자가 네, 나오네요. 맞아요. 엔터도 YOY로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한다. 그렇잖아요. 네, 올해는 선거 때문에 공연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이런 공연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YOY 증가가 엔터 쪽에서도 나온다. 실적이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박스리에서도 이제 촬영해가지고 얘기도 드렸지만, 조선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까지는 OP 마진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7년도까지 그냥 늘어나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고, 방산도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숫자 나오면서 숫자 움직이는 나오면서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박성구 주임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실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숫자 나와서 숫자 안 빠지는 나와서 거예요. 빠지는 그죠? 거예요. 네. 만약에 숫자라도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회복력이라도 빠르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러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숫자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좋게 보는 그런 업종들로 지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다 실적 기반이고,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는 인턴 분들도, 아,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종이나 종목들을 한번 포트폴리오에다가 우리도 가미해 가지고 좀 담아봐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아마 세워서 가져가면은 시장하고 별개로 아마 저는 수익이 확실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휴젤과 관련된 그런 그 피부 미용도 결국엔 실적이에요. 네. 해외에서 국내는 이미 포화기 때문에 해외에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어제 보니까 파마리서치 왕정차장하고 찍었던 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그렇죠. 네, 시장은 지금 빠지는데 100%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미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은 시장과 별개로 그래도 올라오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계좌가 그래도 플러스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칙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평생 가져가셔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최상무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숫자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가장 좋은 숫자가 예,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최근에 무너진 이유가 모건 스탠리가 숫자가 안 나올 거라는 내러티브로 인해서 이제 빠진 건데 앞으로의 그 AI 모멘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너무 이 AI의 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범용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전망과 함께 반도체 한번 서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I가 이끌고 있는 섹터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